네, 다음으로 저는 테슬라의 전시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2019 서울 모터쇼에서 모델3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모델3는 테슬라의 엔트리 제품으로 소형차급을 갖췄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북미에서 판매되는 후륜 프리미엄 인테리어 롱레인지 기준으로 523km입니다. 모델3는 모델S와 다르게 실내 터치패드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고요. 계기판이 없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오토파일럿을 위한 카메라가 앞뒤 6개씩 총 12개가 적용되어 있고요. 앞뒤 2개 모터가 적용되면 마력으로 환산할 경우 450마력, 55토크를 발휘합니다. 모델3의 정식 주문 접수는 올해 4분기부터고요. 인도는 올해 말 혹은 2020년 초로 예정됩니다. 하지만 트림, 가격대, 주행거리, 국내 인증 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서울 모터쇼에서 전시하는 차량은 미국형 모델입니다.